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보합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염성은 약하지만 델타 변이보다 약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오미크론이 그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병원의 병실을 늘리라고 지시를 하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네덜란드는 전면 봉쇄 조치를 이미 취하였고 영국 또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경제 재개를 더디게 하고 지수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대주주 물량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해 연말마다 개인들이 대주주 물량은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주가가 상승한 섹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 CFD 계좌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충격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개인들은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개인들의 매물출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지수 하락보다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일 큰 폭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금일 지수 시작을 하락이 아닌 보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전일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은 미국 시장을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런 기대감으로 장 시작에 매수를 하는 세력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는 전일 하락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불안 요인들이 좀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전일 어제 좀 많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오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불안전 요소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대주주 물량과 환율의 반등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봉쇄 조치와 터키의 정치적 불안 요소 등 많은 불안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요소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반등의 모습을 보일 때 다시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화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는 배당과 관련한 공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선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HLB 또한 나노코박스 백신이 베트남에서 삼상에서 효과를 확인하면서 전일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그룹주들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하락을 겪었던 섹터이고 또 매년 12월과 1월은 JP모건 헬스케어 호재를 이용하여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의 반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일 미국의 만치니 의원은 사회지출 법안과 인프라 법안은 미국의 많은 부채를 만들 것이고 본인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5G 섹터와 반도체 장비 섹터, 건설 섹터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미 인프라 법안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큰 폭의 하락을 했던 KMW, HFR, 두산밥캣, 현대건설 등 관련주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